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최민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실패로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 삭감되어 복지정책 축소와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힘겨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주재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책임자와 지역별 정책 집행 현황을 살피고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 발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당 지도부와 시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화상, 대면회의 혼합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참석자분들께서는 원활한 화면 송출을 위해 발언 후 반드시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화상 대면 혼합으로 진행되는 회의이므로 상황 관계상 국민의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정현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승조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원호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기정 광주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시도지사분들께서는 화상회의로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김동현 경기도지사님과 오영훈 제주도지사님께서는 해외 순방 일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도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각 지방정부 우리 행정 책임자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많은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불균형 발전에 따라서 각 지방이 지금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의 악화 때문에 각 지방 정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이런 재정적 어려움까지 좀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 그 침체에 따라서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건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또 감세 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사실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정부들은 스스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조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지금 정부 여당이 과연 지방정부들의 이런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있는지는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각 광역도 지방 그 기초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함께 지금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함께 상황을 확인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대책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현 정부 또 여당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참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관심 부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재정 위기로 인한 그 어려움들은 결국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됩니다. 단순히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특히 취약계층들의 또 복지 사각지대 또는 지방정부들의 지원을 받아야 될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는 점들을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책임자 여러분들의 진솔한 말씀 함께 듣고 또 해결 가능한 길이 있는지를 저희 민주당 또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최근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긴급하게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대책회의를 마련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 정원호 위원장님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 재정에만 집착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은커녕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국감으로 이와 연동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 책임을 지역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역대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세수부족 사태를 맡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이미 여러 번 촉구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민주당 지방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무책임하게 국민의 삶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후의 보루로서 민주당 지방정부의 대책을 모색하는 지혜와 결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은 거센 경제 한파에 대비해 위기경제 버팀목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은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여건이지만 2023년에 이어 확정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갑니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미래 투자를 유지할 것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새만금 예산 약 80% 삭감 협박에도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과 취약계층 보호 예산과 2차 전지 등 신산업, 신성장 산업 육성과 제조 혁신,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김영록 전남 지사님 역시 도민 행복, 청년 미래, 기간 첨단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재정을 통해 민생을 챙기했던 의제를 확고히 하고 계십니다. 오용훈 제주지사도 줄어든 내년 예산 속에 1차, 3차 산업과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감축은 없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과 민생을 지키겠다는 민주당 시도지사님들의 의지와 고뇌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지역발전 정책과 복지정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힘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과 지방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정현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박정현 최고위원입니다. 제가 지방정부 단체장 출신으로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이 도저히 용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윤 정부, 특히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왜 지방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써올린 부자 감세로 지금 약 60조 원의 세수가 펑크나면서 올해 교부세 등 지방 예산이 최소 18조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2024년 지방 예산안을 봐도 내년에도 지방 교부세가 8조 5천억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일입니다. 지방정부는 재원 절반을 교부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지방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현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방정부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각 지자체가 구조조정을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교부세 예산 미편성액, 사업집행 잔액을 잔액과 예비비의 잔액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에 대한 위반 행위라고 저는 중앙정부에 경고합니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펑크난 것을 왜 지방정부가 재정분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영석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지자체가 62곳이라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지자체가 104곳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재원 모두 없는 지자체도 4곳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부는 지금 당장 국채라도 발행해서 지방교부세 부족분을 지원해야 됩니다. 빌려주는 돈은 안 됩니다. 원래 주기로 한 돈은 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지방정부가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지방정부는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묻고 민생을 위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매우 심각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의 세수결손 파장이 이 중앙정부를 넘어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에 대비해서 올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23조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마저도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으로 지자체의 어려움이 큰 그런 여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체 세수입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립해온 안정화기금이나 또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위태로운 지방재정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정부는 세수 결성과 엉터리 세수 추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에 힘써야 합니다. 전국 243개 기초 광역 지자체 가운데 안정화 기금이 없는 곳이 현재 19곳이고 또 순세계 잉여금이 전혀 없는 곳도 68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재정을 확충하라고 하기에는 엉터리 세수 추계를 한 중앙정부의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조정을 하거나 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세수 결손을 오는 2025년까지 정산하고 정부의 추경 편성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참여해 주신 시도지사님들 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오늘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에서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당에서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내년도 살림까지 어렵게 물려드려야 되는 그런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비난, 비판은 자제하고 간략히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힘내십시오. 23조 미교부하기로 한 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깎고 있고 앞으로도 깎을 것이고 많이 깎아서 해결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 4천억이 삭감했습니다. 10.2%입니다. 있을 수 없는 숫자죠. 이런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재정총량 확대, 저희 당이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의 지방교부세 편성 방식도 개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재 저희가 삭감한 액수가 한 6,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ABB ODA 사업, 원전 관련 사업, 특할비, 특경비, 간선무, 추진비 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3-4일 남았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소소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강원식 간사가 분발해서 민주당이 지방정부를 걱정하는 일들이 해소될 수 있고 또 민주당이 국민을 그 살림을 책임지는 그 위치에서 저희 어떤 작은 노력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승조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미래 포기, 청년 포기, 또 민생 포기, 지역 포기 4포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IMF 경제 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과 내수시장 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예산 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역조행하면서
두 눈과 두 귀를 가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80% 이상이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방교부세의 11.3%가 삭감됐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 삭감을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지역경제가 몰락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소멸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대응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축소 정책을 인해 지방소멸 대응책 마련은커녕 지역현황 해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예산 정책으로 국민과 지방정부는 큰 고통과 시련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위기를 타개할 대응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원우 참 좋은 지방정부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먼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지방정부를 위해 긴급대책회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재명 당대표님과 홍익표 원내대표님, 이계호 정책위원장님, 서삼석 예결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재정과 관련한 건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중앙정부가 간편성한 예산에 대해 전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회복해야 될 민생예산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713명이 설문에 응답한 결과 1순위로는 응답자의 87.8%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선정해 주셨고 2순위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포함한 청년예산 회복을, 3순위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2023년 9월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보통 교부세 예산액을 15.9% 감축하고 부동산 교부세는 18.3%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 대비 11.6% 감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공무원 월급 2개월치 및 연가보상비를 미편성한 기초지자체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의 경우도 서울의 경우에 올해 대비 15.2%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반면 세출 예산은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강화 및 신규 재정사업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는 생계 및 주거급여, 부모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고비 부담이 18.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히 이 통장 기본수당 인상권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1월 7일 훈령을 개정하고 11월 13일 일방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시한을 넘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쪽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전국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요구대로 3대 민생사업비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이 통장 기본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국회에서 통과된 23년 예산안에서 아직 미교부된 지방교부세의 정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방정부의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 이상의 3대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마이크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화상회의로 참석해주고 계신 시도지사님들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광주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지방정부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여러분께서 상황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 말씀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확정돼서 지금 이미 지출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이제 4,778억 원이 저희들은 지금이 사실상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778억 원을 지출 구조를 하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신세계잉여금, 통합안정화기금 등에서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한 천억을 가져와서 다 막고 하던 사업도 중지를 좀 하고 해서 올해는 어떻게 지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2019억 원을 감소한 마이너스 2.8% 감소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도 단위하고는 좀 달리 광역시 단위는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서울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같은 데는 자산 매각을 통해서 마이너스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경우고요. 우리 광주시는 1998년 IMF 이후에 마이너스 예산, 전년 대비 마이너스 예산 편성되고 이번이 사실상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이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좀 특수사항이고요. 그래서 IMF 예산 이후에 우리 광주시는 25년 만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지금 앞서 이계호 정책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께서 이 정부의 보조금 59조 원 중에 23조 원을 지방부담으로 증가한 박정현 최고위원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확장 재정을 써야 되겠다. 이제 저희들은 확장 재정 기조를 좀 유지하고 싶어서 저도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싶은데 해남부의 권고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지방채 발행이 꽉 차 있습니다. 작년 올해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이 약 7천억을 발행했고 내년에는 2,800억을 발행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회에 2,800억 지방채 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된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이 세수결손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가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되겠다. 저희들로서는 정말 그 세수결손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 중에 가장 끝머리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라도 좀 정부에서 부담해달라 이런 하소연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화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 내일 채용공제, 고용유지지원금,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 또 사회적 경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정은호 우리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화폐의 경우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이던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반대로 국비가 20% 지방비 80%로 가니까 설령 민주당에서 노력해서 예산안을 지역화폐 예산안을 증액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500억 중에 한 1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칭 비율을 좀 바꿔주시는 문제까지 노력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예산은 지금 우리 광주는 그래도 사회적 경제 예산을 99억 중에 우리 예산은 좀 지탱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 예산이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번에 생계급여, 장애인 돌봄, 노인 일자리 수당 이런 복지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우리 지방정부하고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시키고 그리고 협의도 없이 지방비 부담을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 예산을 증액시키는 거야 우리로서는 뭐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환영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국민 복지를 벌모를 삼아 지자체에 그냥 내리먹이는 방식으로는 참으로 힘들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어느과 같은 책임있는 지방정부 예산을 좀 책임지게 책임지고 의논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또 재정 건전재정 고집으로 인해서 지방정부 재정이 파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서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재명 대표님, 홍익표 원내대표님, 또 당 지도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전라북도는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최근 약 세 달 동안 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모든 도민들이 이렇게 허탈해하고 이 부분을 복원시키기 노력하고 있는데 새만금 문제를 당 차원의 핵심 과제로 포함시켜서 예산 정상화에 힘써주고 계셔서 다시 한번 180만 전북 도민 또 500만 전체 전북인과 함께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교부세, 지방세가 크게 줄고 전라북도의 경우에 도청 예산만 올해가 3,167억 원이 현재 이미 줄어서 추경 감액 편성 예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도청은 지금 올해만 보면은 도청이 3,167억, 시군이 9,004억, 전부 합해서 올해만 1조 2천억 원의 감액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에 대단히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이 상황이 지속되어서 도의 경우에는 2,300억 원, 시군까지 합치면 약 5천억 원 정도의 또 감액 예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분야는 대단히 또 늘어나 있습니다. 이 농산물 가격 급등하고 중소서민, 농어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또 시급하고 또 저희가 세워야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방재정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세가 줄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지방정부의 소멸을 지금 촉진시키고 있는 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한 별도의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앙정부가 교부금 또 지방세를 축소시키면 사실 지방정부는 정말 힘듭니다. 이 직격탄이나 다름없고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 수도권보다 지방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활성화시켜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 부분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방정부는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줄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주당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원호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또 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사실 전액 국비로 좀 부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지방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을 도지사 직속으로 다 옮겨놓고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약 70% 정도를 지금 지방정부에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갈수록 부담이 더 크게 늘어져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현재 1조를 가지고 전체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록 전남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록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이야기를 마련해주신 이재명 당대표님, 홍익표 원내대표님, 이계호 정책위원장님, 박경혜 최고위원님, 서삼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양승조 전원호 공동위원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순천 시민에 대한 부정보고가 오후에 있어서 직접 대면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아까 각 지방 각시 광역단체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나마도 역시 똑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에 교통교부세 감소가 우리 도가 2,300억, 시군이 2,300억에 1조 같은가 그리고 내년 또도 저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또 1조 6천억 정도의 세부 결정이 일선 시행에 어려움이기 때문에 기본적용을 1조 3천억이 나간다는 것은 깨닫고 노통이 이 서민들에게 따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3천억을 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또 내년에는 모르기 때문에 3천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 결혼하면서 복지 예산만큼은 절대 줄이지 않겠다. 또 지역사회 상품군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쪽까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우리 곧 자체적으로 7천억은 발행한다 하는 그런 목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분기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시장님이나 부장님들이나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결국 결정했던 지방에 재정을 보증을 해달라. 그 부분은 지방교육세법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또 재정부족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2차 보전, 이자를 보전해서 전년도 2011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 부담 분담을 좀 덜어주기 바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교도세 적정률을 지금 19.24%를 상당히 실감 3%, 우리 법인들 정책의 상향처럼 이런 기회에 해결하려면 도저히 지방 재정 통합을 파괴할 수 없다. 또 지방 구매 대응 기금도 1조 원밖에 안 되는데 소비세로 이제 또 교도세가 감소되는 게 1조 5천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한다면 최소한 3조 대비 5조로 지방 구매 대응 기금 이분에 굉장히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방공무원 관련해서 대답도 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전원연구원은 지금 전체 4,300억 중에서 82%, 3,500억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원래 국가비로 전환하면서 국가에서 부담하니까 원칙을 설명해야 된다고 지금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윤두계획에서 중앙정부 편성 지원계획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4.8조에서 2억까지 늘어났는데 지역자율계획은 지방편성은 5조 5천억에서 2조 4천억입니다. 중앙은 늘고 지방은 줄고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지역자율계획이 2조 4천억인데 이 부분을 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당장, 이제, 지금 내년 대상 중에서, 서장도 예결위원장님께서 보건부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지리하게 하고 계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이제 사업들 중에서 특히 농민 예산이 각해서, 농민회사에서 농민회계를 선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빈족 가게가 안 되는 대로다, 친환경 목표, 해양폐기물 설립과 이런 사업을 준비해서 확대해서 근처 이번 예산에서 대폭 깎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금 상임위에서 다른 거 반드시 대기대에서도 현장실도 기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대단원도는 소수의 팀과 공연에서 국가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 발표가 됐고 내년 1월 달에 전체 직무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또 정부 직무 계획 발표 시에 그러한 운동과 제로에서 또 제로로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도 가능할 건데 제로가 아니라 신규 국립 국가대학을 선임하는 것이고 내년 또 직무 발표할 때에도 포함해 주시기를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을 모두 청해 들어봤습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